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왕위에 오른 후 내각 정비 3년과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13년간의 왕궁 건축을 마치기까지 약 23년입니다. 그 시기 솔로몬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책은 열왕기상과 잠언 그리고 아가입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기도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을 활용한 세계 선교의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 통치 후반기 때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충성도는 낮아지고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월등했던 솔로몬이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초심을 잃고 자기 정치를 시작하자 수많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126일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밤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이러 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과 애굽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솔로몬의 여인들 하닷, 르손, 여로보암, 아히야 선지자, 르호보암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시돈과 암몬 그리고 밀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집권 후반기 정치는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 제국주의로까지 옮겨가지는 않았지만 경제력과 국방력을 기반으로 제국경영 모방정치를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후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포함해서 1,000명의 부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정략결혼을 통한 국제정치는 결국 솔로몬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정략결혼 국제정치는 솔로몬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주변 나라의 힘을 과시했고 주변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즉 결혼을 정치 도구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집권 초반기 동안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의 집권 후반에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제국 경영을 모방하는 데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서 등장하는 시돈은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시돈은 두로 북방 약 48km, 베이루트 남방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데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이곳에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악명 높은 왕후 이세벨이 바로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은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암몬은 친족의 근친애라는 뜻입니다. 암몬은 롯과 롯의 작은 딸 사이에서 나온 아들 벤암미로 시작된 민족으로 그들은 얍복강 상류에서 아르논강에 이르는 지역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은 롯과 롯의 큰딸 사이에서 나온 아들로 시작된 민족으로 그들은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강을 경계로 사해 동편 해발 약 900m 이상의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했습니다. 솔로몬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이 유입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우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돈의 우상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아스다롯은 쾌락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바알의 배우자로 함께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은 모압 금우스의 배우자 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둘째, 암몬의 우상 몰렉, 즉 밀곰입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몰렉은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주로 행했으며 밀곰, 몰록, 말감으로도 불렀습니다. 셋째, 모압의 우상 크모스입니다. 크모스는 모압 사람들의 민족신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을 크모스의 백성이라고 하며 인신제사를 행하고 전쟁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통치 후반기에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어기며 이방의 많은 여인과 혼인하면서 왕실의 사치는 결국 과다한 세금과 종교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한 권력 사유화를 이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는지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과다한 세금 징수에 이어 결국 솔로몬의 종교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악행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시며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러나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를 외면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솔로몬에게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세워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은 에돔 사람 하닷, 소바 사람 르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 나라들의 대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자가 솔로몬 통치권 내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을 수축할 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던 자로서 솔로몬에게 그의 부지런함이 인정되어 솔로몬의 큰 용사가 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밀로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던 요새화된 성벽입니다. 밀로는 성의 내성과 외성 사이를 흙으로 메워서 성벽을 튼튼히 만든 성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9절에 보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는 기록에서 밀로라는 지명이 성경에 등장했으며 다윗에 이어 솔로몬도 이곳을 요새화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이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히스기야도 예루살렘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밀로 성벽을 견고하게 하여 유명해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로까지 성장하여 마침내 솔로몬의 정적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심판 도구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이를 예언하게 하시는데 첫째, 여로보암을 왕으로 임명하실 계획을 밝히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옷을 찢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모압, 암몬의 신들을 경배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며 열 지파를 빼앗으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때에 이를 행하실 향후 계획을 밝히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부로 복의 언약을 밝히십니다.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과 복을 받은 후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따른 다윗의 길과 다른 길을 걸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권력, 사유화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열 지파와 두 지파로 분단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왕권을 전부 빼앗지 않으신 이유는 유다와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을 다윗의 자손의 관할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위에 내 종 다윗과 다윗의 길 덕분에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그리팅스. It's a joy to be with Dr. Byung-Go Zo. Right here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actually at the very bottom of the peninsula. Mm-hmm. And we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just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Tongdok Bible and the Tongdok Bible app. Mm-hmm. Byung-Go, this is your life's work. Yeah. I mean, you have devoted your entire life to helping mm-hmm. us to yes. understand the story. Right. Yeah. And how many times have you read the Bible through? Last 40 years. Yes. I have read the whol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about 1,000 times. Yes. Yeah. Right. I knew the answer to the question, but I want everybody else mm-hmm. to know. Mm-hmm. And when did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Bible as a story? When I was 21, yes. I read the Bible. At the time, I used the whole Bible because in Asia, and particularly in Korea, yes. when we study Bible, we read the whole Bible, the yes. meaning is told of. Right. So I use that kind of method right. when I read the Bible. Right. So. When I read the whole Bible, I found connect story, and as a result, the Bible is yes. one story. Well, that's yes. why
I read repeatedly. That's the right. Whole Bible. Right. You finally were able to connect all the pieces. Yes, yes, yes. And we launched not too long ago the Tongue Bible mm-hmm. app, mm-hmm. and which is available in Android and Apple mm-hmm. phones yeah. worldwide. Mm-hmm. And you have graciously and generously provided all your notes yeah, yeah. into the app. And why don't you talk briefly about the mm-hmm. app? Because I know there's other elements about history mm-hmm. and other pieces that go to the app. Mm-hmm. So share briefly about the app. Yeah. Basically, Tongue Bible app consists of historical order and divided into 365 yes, days. Right. And I put each day there are 5 points, yes. story points. Right, that's so, right. Yeah. Yes. Mm-hmm. And what are those 5 points? The 5 points is basically the 5 points consist of a story. Yes. But that's just the story. Right. 5 points connect previous story mm. and next story. How can connect with the story point? Yes. Mm. And then you have commentary notes that go with all of it too. Yeah. Right. Yeah. That leads us through the entire story yeah. in 1 year's ti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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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o what I want to encourage you to do is I want to encourage you to go download the mm. Tongue Bible app. Mm. You know, when you go to airports, uh-huh. there is this pre-check line mm-hmm. and there's this really long line. Yeah. Okay. Mm. So when we get to heaven, there's going to be this pre-check line mm. and this really long line. So when you get the Tongue Bible app, you get in the pre-check line. That's how important this is. You get in the short line. Now everybody else is going to get into heaven, but you're going to get in the long line. No, seriously, you want to get the app, you want to download it, and you want to start going through the story. You may say, well, it's not the beginning of the year. It doesn't matter. You start right now on the day that you begin the going through the app, and then a year later you're going through the whole story. Yeah. And we count it a joy, Biango, to partner with you mm-hmm. and your entire team mm-hmm. in the Tongue Dog Bible app and other things we're involved mm-hmm. in. But thank you very much. Mm-hmm. It's always a joy to partner with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nderful. Yeah.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